사람의 질병 가운데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택함받은 사람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일글동을 다 살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일글동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도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이나 공평하게 똑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똑같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계획을 세우게 되고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데 그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생활에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짧게 아니면 좀 더 길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어떤 그 마음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형제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어쩌면 부부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혹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지나간 날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인생은 과거형에 잡히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간 날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상처가 치료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꿈만은 청소년 시절에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던 한 사람이 성경에 위대하게 서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참고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으며 유대 민족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BC 1915년 그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98년 그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배다른 형제 10명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는 BC 1885년 이 사람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예굽의 훌륭한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노예 생활 13년 만에 그는 이국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난 BC 1876년 다시 말해서 요셉의 나이가 39세 때에 고향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야곱 아버지를 비롯한 70명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805년 거의 나이 110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가 된 지 80년 만에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110세까지 살았던 이 사람, 그리고 8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제도로 하였던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라는 여자였고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여인과 실바와 빌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실바와 빌하는 몸종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아버지가 유난히 요셉의 어머니 라힐을 사랑했습니다. 14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힐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이 형 에서가 20년 전에 이 야곱 아버지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야곱 아버지가 라힐의 가족들을 사랑했느냐 하면, 성경의 한 예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2절에 보게 되면,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올 때에 이 사람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레아와 그 가족들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뒤에다가 바로 라헬과 그 자식들을, 요셉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느냐면, 형 에서가 사람을 쳐서 죽일 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라힐을, 그 가족 요셉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창세기 37장 4절에 유난히 열두 아들 가운데서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요셉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이 요셉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 일은 바로 그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베들레헴 길에서 낳다가 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는 태어나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요셉이, 어린 요셉이 바라보는 어머니, 자식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핏덩어리가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핏덩어리를 안고 각자 부인들에게는 자식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동장젖을 얻어먹여서 키워야 될지 모릅니다. 때때로 이 아버지 야곱은 아이를 돌보지만 때론 일하러 나가버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형제라고는 요셉밖에 없습니다. 11번째만 12번째 태어났던 이 라헬의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은 서름 속에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베냐민을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에 그 아버지 야곱은 이 베논이라 부르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 되지 말고 강한 자의 아들이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왜 베논이라고 어머니가 라힐이 그렇게 지었느냐 하면, 자신이 죽으면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핏덩어리가 누구 손에 키워야 될지 모르고 누구에게 젖을 얻어먹여서 자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이 여인은 떠나면서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이 요셉은 이 어린 베냐민이 동생이 하나 태어났을 때에 그는 때때로 그 난폭하고 잔인한 10명의 형제들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면서 때로는 이 요셉은 동생을 등에 업기도 하고 때로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 아이는 여기저기 젖을 얻어먹이고 때때로 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얻어서 먹여서 이 아이를 빨리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10명의 형들에게 이 요셉을 신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난히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언젠가 틈만 하면 죽이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연히 이 아버지 야곱은 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냐면, 어머니 없이 자라는 두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틈만 하면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형들은 오늘날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갔습니다. 다가갈 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가 지금 오니까 잡아서 죽이자 해서 이때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그 아이를 끌어내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라는 노예 상인들에게 이 아이를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요셉은 17살 이 나이에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참담한 마음과 갑자기 닥쳐온 자신의 불행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인한 형들은 10명은 냉담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끌려가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 좀 보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얼굴이란만 해도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형들에게 예결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털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 끌리듯이 머나먼 저 애굽이라는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정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여러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팔렸고 보디발 사람에게 팔리기 전에 미디안 사람에게 또 팔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에게 팔리고 이스마엘은 또 사람들은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게 되고 미디안 사람들은 바로 보디발에게 이 사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어떤 제도였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돈으로 주고 사게 되면 하나의 상품 가치입니다. 물건 가치 취급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돈을 주고 산 그 주인은 마음대로 이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 요셉은 애굽이라는 낯선 곳으로 갔을 때에 모두가 무섭기만 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떠나온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일찍 여여버리고 동생 하나 있는 베냐민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갑자기 붙잡혀서 형들이 위해서 잔인하게 끌려나간 이 사람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는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 바로왕의 시위대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이라면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던 이 보디발 집에 들어간 그는 그 부인에게 이 요셉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뿌리친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와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꿈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이 사람의 처참한 모습 앞에서 이 사람은 비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감옥까지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모함을 당하고 이 사람은 그곳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종신령을 살아야 되는 이러한 죄수가 전락해버린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간 것은 육신의 우리의 생각으로 놓고 환경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간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버린 수렁 속에 빠져버린 이 요셉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축복의 통로야. 여기 누가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4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 뜻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뜻굽는 관원장이란 말은 이 사람은 애굽 본토의 정치가들입니다. 어느 정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바로왕의 이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 관원장이란 말은 오늘날 장관급을 말합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왕을 시해를 할 때에 주로 독약을 음식물에 타거나 아니면 음료수에 타서 독사를 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마시는 모든 술과 음료수 그리고 식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뜻깊는 관원장은 이 왕의 음식이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사흘 만에 이제 석방됩니다. 그런데 뜻깊는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 흰떡 세 강주리가 있는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고 새들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했더니 당신은 사흘 안에 죽습니다. 정확하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고 그리고 뜻깊는 관원장은 이 사람 목 매달려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교수대에 그런 집행을 당합니다. 세월이 2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노예인 그리고 죄수인 히브리 사람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 노예가 거기 들어온 죄수가 제 꿈을 해석을 해줘서 저는 사흘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왔을 때에 이 바로왕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갈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50절 본문 말씀에 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말한다면 흉년이 들기 전에 이렇게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흉년이 들기 전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풍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양식 풍년이 왔습니다. 곡식 풍년이 왔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 이때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첫째 아들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51절 말씀하시기를 므낫세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은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에 흉년 들기 전에 이 풍년 때에 곡식 풍년 만나고 양식 풍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므낫세란 아들이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이 사람 입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므낫세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풍년 들었을 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내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온 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의 요셉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버리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 당신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는 헤맵니다. 하나님, 그런데 수많은 환난과 고통 앞에서 내 마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물지 않는 암덩이 같은 이 상처를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므낫세 같은 이런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데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비의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비 온 집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온갖 서름과 박대 속에서 그런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나야 했으며 그런 나중에 형제들에 의해서 죽으라고 구덩이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가슴 아픈 그리고 베냐민 이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떠나왔던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픔 13년 세월이 지나도 이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 그 아픔 속에 이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지나간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났을 때 성경은 두 번째 아들 태어났던 오늘 창세기 41장 52절의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로 수관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실 것이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풍년이 도대체 뭘까요? 양식 풍년, 곡식 풍년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첫째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버리고 이 생활이 다 청산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이 축복을 받게 되고 과거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는 이 도대체 이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33세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 직전까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성천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27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사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걸굴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어지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수건을 가지고 성경을 덮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면 수건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요셉의 사건 속에서 풍년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풍년이 왔을 때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풍년이 왔을 때 자녀의 복을 받으며 풍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지위를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수고한 이 땅에서 나를 장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양식 풍년 만날 때, 곡식 풍년 만날 때 이 곡식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가리켜서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따라오세요. 씨는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예수님이 양식 되세요. 우리가 구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탄 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축 우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 구유는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왜 거기 누워 계실까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성 없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구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우리 시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양식 풍년 만났을 때 곡식 풍년 만났을 때 이 사람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지고 모든 고난이 잊혀지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심령 창고, 다시 말해서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오늘 심령 창고, 어떤 그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말씀이 씨앗이 넘쳐야 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과거의 아픈 기억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한국 교회가 치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 세상 의학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픈 이 상처 하나님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 날마다 불행과 자꾸만 때가 되면 시기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세요? 말씀으로 충만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반드시 그 아픔의 상처는 치료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식이 풍부할 때에 곡식 창고가 넘쳐날 때에 각국의 모든 사람이 양식이 풍성한 양식 풍년 만난 요셉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게 은혜가 충만하다 할 때 한 가지 정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인데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도 슬프질 않아요. 항상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 떠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부 주님은 고치러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우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은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요셉 같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진 그런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간 풍년 만난 내 인생 속에도 요셉 같은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요?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성경 말씀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찾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 정치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어떤 사회, 이것을 진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 건물, 교회 제도, 프로그램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이제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실 때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시는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